목소리로 보내는 러브레터. 자, 여기서 잘자 다음에 이어지는 말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굉장히 오글거리는 말이죠. 요즘은 광고에 절대 쓸 수 없는 카피이고. 잘자 내 꿈꿔. 커플들 사이에서 많이 쓰겠죠. 그렇죠. 이 말 몇 번이나 써봤습니까? 사실... 몇 명에게나 써봤습니까? 그냥 친구들한테도 장난으로 이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네. 이걸 진짜 진지하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웃기라고 그냥. 남자친구한테 해본 적 없어요? 남자친구가 했다. 이렇게? 네. 했다 안 했어, 남자친구는. 잘자, 내 꿈꿔. 네. 이렇게 하면요.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럼 어떻게 반응했어요? 그냥 되게 민망했던 것 같아요. 어, 뭐야? 약간 이러면서. 그렇군요. 습관성 맞다. 어장이라고 하신 분 있네요. 무슨 습관성 어장입니까?